오늘은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눌 거예요.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여러분, 세상을 창조하신 분은 누구일까요? 맞아요, 하나님이세요. 그렇다면 사람을 만드신 분은요? 맞아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처음 창조하신 사람인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무척이나 사랑하셨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결국 죄를 짓게 된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말아요. 그 후로 사람들의 마음속에 작은 죄가 점점 커져갔어요. 마음속에 나쁜 마음이 가득해져 가고 있어요. 사람들 마음에 욕심이 가득해져 가고 있어요. 모두 내 거야! 내가 다 가질 거야! 그리고 서로를 미워했어요. 너 미워! 너 싫어! 저리 가! 그리고 자기 멋대로 살기 시작했어요. 내가 최고야! 내 마음대로, 내가 좋은 대로 아무렇게나 하고 살 거야! 점점 마음속에 죄가 커지며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들을 하나님은 그대로 보고 계실 수 없었어요. 다시 하나님과 죄로부터 멀어지며 친밀해지길 하나님께서 원하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죄에서 구원할 놀라운 뜻을 세우셨어요. 맞아요. 바로 아들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어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거였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수근수근, 유월절 식사를 마친 제자들이 서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까 식사할 때 예수님이 하신 말이 자꾸 마음에 걸려. 나도 그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마지막 유월절이시라니. 그렇다면 예수님이 죽기라도 하신다는 거야? 그것뿐만 아니야. 우리 중에 누군가 예수님을 팔 거라고 말씀하셨잖아. 말이 돼, 마. 노냐? 예? 아, 무슨 소리야. 설마 우리 중에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팔 사람이 어디가 있어? 예수님을 제일 사랑하는 제자들인데. 아, 그만해. 그런데 예수님이 왜 자꾸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나와 함께 기도하러 가자.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 감람산으로 갔어요. 그곳은 예수님이 기도하기 위해 자주 가셨던 곳이에요. 감람산에 도착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여라. 그리고 제자들에게 조금 떨어진 곳으로 가셔서 무릎을 꿇으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께 아주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아버지,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 너무 두렵습니다. 만일 아버지의 뜻이라면 제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세요. 그러나 제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어야 한다는 것을 아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일은 너무나 고통스럽고 두려운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기에
우리와 똑같은 몸을 지니셨고 똑같은 고통과 똑같은 두려움을 느끼셨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을 구원할 다른 길이 있다면 십자가를 피하고 싶으셨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기도처럼 예수님은 자신의 뜻이 아닌 누구의 뜻이요?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어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셨을까요? 예수님의 얼굴에서 쏟아지는 땀방울은 마치 핏방울 같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결정하셨어요. 예수님이 기도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알게 되었거든요.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모든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는 거였어요.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방법은 없었어요.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시던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을 받아요. 어떤 사람은 착한 행동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해요. 봉사 활동도 많이 가고 어려운 사람도 도와주고 이런 행동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해요. 또 어떤 사람은 종교적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고 해요. 매일 기도하고 또 매일 성경 보고 돼지고기 절대 안 먹고 이런 행동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해요. 또 어떤 사람은 진리를 찾거나 명상을 하며 구원을 얻으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걸로 구원을 얻을 수 있나요? 그럼 무엇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데요? 맞아요. 누구도 행동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어요. 어떤 노력과 수고를 해도 구원을 얻을 수 없어요. 우리 마음속의 죄는 우리 마음속에 여전히 남아있는 걸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오직 예수님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우리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오늘은 특별한 주일이에요.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이라고 해요. 사순절은 죄로 인해 멀어진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기간이에요. 한 주간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며 우리가 받은 사랑과 은혜에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고 고백하며 혹시 안 믿는 가족과 친구가 있다면 내가 사랑하는 구원자 예수님을 전하는 시간들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전도사님이 기도할게요.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오늘 구원자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배웠어요.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몸을 지니셔서 그 십자가를 지실 때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들이었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순종하고 나아간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어요. 우리가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하나님과 더욱 가까이 나아가며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맺음으로 인해 기쁜 삶을 살아가고 그 안에서 충만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 기쁨이 충만할 때 안 믿는 친구과 가족에게
기꺼이 전할 수 있는 용기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Ba-bam. 오늘은 전우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특별한 주일이야. 맞아, 사순절을 맞이한 주일인 거지. 그래서 오늘은 내가 바이블톡톡 키즈가 아닌 짜잔! 바로 사순절 달력을 가지고 왔어. 1위부터 40일까지 긴 시간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기까지의 시간에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한 번 더 돌아보는 시간인 거지.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사순절 달력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해 볼까 해. 사순절 달력에 보면 말씀절이 있지. 요일마다 다 말씀절이 있는데 이 말씀을 찾아서 읽으면 그날의 묵상은 잘한 거야. 그러면 그날의 묵상을 색연필로 동그라미 하거나 아니면 스티커로 꾹 붙여주면 그 40일 동안의 묵상이 다 모이면 미션에 성공한 거지. 미션 성공한 친구들은 상품이 있다는 거 잊지 마라. 자, 그렇다면 집에서 예배드리는 친구들은 이 하단에 있는 링크를 가지고 부모님께 뽑아달라고 해. 그리고 예배에 나와서 드리는 친구들은 교회에서 나눠줄 거야. 다 40일 동안의 스티커나 연필이 체크가 되면 그 사진을 찰칵찰칵 찍어서 부활주일에는 우리가 부활의 기쁨과 함께 사진으로 나누면 아주 의미 있고 뜻깊은 시간이 될 것 같아. 나도 오늘부터 열심히 할 거니까 너희들도 오늘부터 열심히 해보면 좋을 것 같아. 자, 그렇다면 다음 주는 다시 퀴즈로 돌아온다. 안녕.